안녕하세요. 3프로TV의 2프로입니다. 지난해 연말 저희가 한 권씩 사주십사 부탁드렸던 3프로TV 다이어리를 기억하시죠? 저희가 그 다이어리를 팔아서 거둔 수익금 1억 2천만 원 전액을 약속한 대로 보육원에서 막 나온 18살 청년들의 자립자금으로 기부했습니다. 기부하는 일은 아름다운 재단에서 도와주셨고 저희 취지에 공감한 미래에셋에서 1억 원을 더 보태주셨습니다. 여러분의 소중한 사랑과 관심으로 총 50명의 보호종료 청년들에게 미래의 종잣돈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이름으로 증권 계좌를 만들고 ETF에 투자할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.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청년들이 차근차근 착실하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경제 교육도 함께 제공하기로 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2016년에 보육원을 퇴소하고 자립한 지는 5년 차에 접어드는 28살 보호종료 아동 신선이라고 합니다. 사실 보육원 퇴소를 앞두고는 사실 불안하기보다는 기대가 됐던 것 같아요. 또 이제 퇴소할 때 제가 자립종착금이 500만 원 정도를 받게 되거든요. 그 퇴소한 짐을 가지고 들어갔죠. 너무 행복한 거예요. 그냥 시끄럽지도 않고 너무 조용하고 저는 행복한 자립생활이지만 알았어요. 그런데 막상 혼자가 되니까 너무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. 저는 뭐 고지서를 봤을 때도 이 고지서가 뭘 내야 된다는 것도 모르겠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마저도 저는 제가 한 번도 비워본 적이 없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혼자 해야 되는데 다 처음이니까 물어볼 사람이 없더라고요. 되게 자유로울 것만 같았던 자립이 조금은 걱정이 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. 제가 보육원을 퇴소하고 나니까 가장 절실했던 거는 정보였던 것 같아요. 그 정보들을 알리는 일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블로그를 시작하게 됐고 블로그를 통해서 보호종료 아동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장학지원금이라거나 아니면 주거지원제도들을 알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저는 제가 혼자 집을 구해보고 혼자 고지서 요금을 내보고 했던 경험들이 다른 이제 막 시설을 퇴소하는 친구들한테는 없는 경험들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막 보호가 종료되는 친구들을 돕는 일을 좀 잘한다라는 걸 좀 알게 됐고 그 친구들 돕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10년 후에도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. 지금처럼 처음 누군가가 그거 쉽지 않을 거야,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일을 뭐 어때, 나라도 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또 도전하는 모습이지 않을까요? 저희 3프로TV가 민주시장과 투자자들을 위해서 존재감이 있는 한 매년 3프로 다이어리를 제작해서 수익금을 이런 좋은 취지에 쓰려고 저희가 미리 생각하고 있었고 저희가 좋은 콘텐츠를 만난 것과 더불어서 이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일에 기대에 동안 생각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이렇게 해나가고 다짐하면서 왔습니다. 들어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내일 저는 사회에 함께하는 데 의미가 있다. 존재의 의미가 있다. 오늘 또 이 행사도 그런 의미를 실천하기 위해서 참 의미가 있다. 함께 하면 좋겠다.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할까?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를 끼워주겠다는 거예요. 끼워주겠다는 게 적극적으로 안 하니까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. 저희 일에 동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. 잘하겠습니다. 이 모두가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주신 덕분입니다.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주신 사랑을 앞으로도 많은 이웃들과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